자, 이거. 와. 어? 근데 잡았나? 진짜 잡았어? 오, 대박! 와! 대박! 와! 야, 대박이네!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도대체 뭐죠, 이거? 이거요? 예. 이거 냉풍기. 여름에 많이 썼어요? 두 번 썼어, 딱 두 번. 이유는 뭐예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시끄럽고, 이것도 빼려고 하면은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뜨거운 바람을 빼려면 또 창문을 열어야 돼, 문을. 야, 쓰는 방법이 복잡하다, 이거죠? 예, 이거 지금 당근 마켓에서 팔려고 지금. 아니, 아는 동생이 그 창원에서 갖고 왔는데, 예. 굳고 싫다고 했는데, 갖고 와, 진떠러리가 됐어, 지금. 당근 마켓에는 얼마에 팔라고요? 현재 제 계획은 5만 원 정도. 예. 에어컨이 많은데 이걸 냉풍기를 꼭 살까요, 사람들이? 글쎄, 또 나 같은 사람 살 수가 있죠. 뭔가 또 에어컨 부담되니까 설치비가 비싸거든요. 15만 원, 20만 원씩 하니까. 아니, 아까 전에 문어 씻는 방법 중에 밀가루에 뭐 씻어서 뺀다 이랬는데. 밀가루는 없다. 그냥 물로 씻어야지. 그냥 먹자. 와, 투하해주세요. 자, 이거. 아, 저렇게 그냥 말리는구나. 와, 대박이다. 와, 이야, 대박. 진짜 문어 예쁘게 말렸네. 와, 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그마 미키! 꽈랑소입니다. 오늘 직접 잡은. 그렇죠. 문어로. 문어 라면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끝난다, 끝난다. 와.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야, 문어 이거 잘게 안 썰었네. 이빨이 좋으니까 그런가 보다. 있으면 넣어도 되고요. 아니, 그게 있을 거다. 고추장 있을 거다. 고추장. 와. 아. 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렇지. 지금 점심 한 2시쯤 먹는데. 그렇지. 하루가 너무 길어요, 진짜. 그렇지? 왜 그런 거야? 너무 맛있었어. 빨리 먹으려다가. 야, 이빨 좋다니. 이거 어떻게 다 먹냐, 이거를. 와, 난 썰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치, 할아버지처럼 썰어줘. 됐어. 좋아. 아. 오늘 대박은 거의 이제 모든 걸 비워놓고 네. 응? 내려놓고 있을 때 막판에 미키강수가 문어 한 마리 잡은 거. 와, 낚시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 그거 진짜 보통 길 아니에요, 낚시 진짜. 김치에다 먹는 라면도 맛있지만 단무지에다가 먹는 라면도 맛있대. 예. 맞아, 맞아. 공감, 공감. 그 집에서 먹는 라면은 그다 맛이 없어. 분식점이라든가 어디 가, 김밥집 가서 먹는 라면도 맛있고. 예. 와, 엄청 쫄깃쫄깃하다. 여기 또 시골이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야외에서 먹잖아. 여기가. 와. 다 먹었네, 벌써. 응. 우리, 냥이들이 문어 먹을까? 어허. 이렇게 이런 게 문어 내장인데 계란 흰자 같이 이렇게. 어, 나 아까 후간 계란인 줄 알았다. 끝난다. 만약에 오늘도 그 할머니 오시면은 문어 드려야지. 예. 우리 먹방 찍는 거 노리고 오시는 건데 그러면. 와. 확실히 와. 진짜 신선도가 뭐 어. 냉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진짜 와 진짜 맛있다 문어가. 식감이 네. 끝장나요. 쫄깃쫄깃하고. 와. 아. 그때 먹었던 갑오징어는 솔직히 식자재 맡은가 거기서 샀잖아요. 그렇지. 그거랑 잡으고. 게임이 다르지 이거는. 와. 우리가 직접 잡은 문어잖아. 네.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2000몇 년도에 어. 삼성 레미안 엄마가 사자 그랬을 때 이 콘크리트 그 말라사 이랬는데 얼마 올랐다고요? 얼마짜리가? 그게 지금 현재 13억 정도 하지. 그때 당시에는 얼마였는데요? 그때가 7억대에서 왔다 갔다 했어. 어. 그때가 2010년 11년도 그 엄마가 이제 사자 그랬죠 집을. 엄마 사자고 했지. 그 형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 같은 콘크리트 바닥이 뭐 시멘트 의미 없는 짓이다. 어차피 집값이 폭락한다. 어? 말이 되냐고. 어? 지방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 1억이면 사는데 1억 2억이면 사는데 굳이 100%만 폭락한다. 사지 말자. 근데 두 배가 올랐죠. 근데 두 배가 올랐죠. 거의 두 배 뛰었죠. 어머님은 형한테 뭐 그거 이후로 뭘 한 적은 없어요? 하시죠 뭐라고. 분명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엄마를 잘 안 봐요 사실. 면목이 없어요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 뭘 제... 또 갑자기 우울하게. 아 그 얘기를 미키강수 갑... TV는 슬프고 이런 거 말고 무조건 유쾌하게. 아, 유쾌하게. 예, 유쾌하게 가야지. 유쾌하게 가야지 그지? 예. 여러분들 아니 또 돈 벌어가지고. 아 그럼 그것도 그렇고 지금 뭐 뉴스 보면 아프가니스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지금 막 지금 막 아... 코미디언 한 명 죽였다 막 보니까. 예? 코미디언 죽였어 그 기사에. 아 죽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 미안 미안 미안. 그러니까 아무튼 미안해. 아무튼 어. 아 지금 뭐 이 정도면은 뭐 다들 행복한 거죠 뭐. 그렇죠. 그 행복하고 불행한 거는
불행하는 거는 남이랑 비교하는 순간 그렇지.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럼. 네, 진짜로. 봐봐요. 형이 만약에 제네시스를 타고 다녀. 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녀. 아. 그럼 불행해진다니까요. 그럴 수 근데, 있지. 아. 근데 형이 레간자를 타고 다녀. 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걸어 다녀. 아. 그럼 행복하다라니까요. 아. 로마 황제보다도 옛날에 로마 황제 조선시대 왕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문화 혜택을 그럼 누리며 살고 있잖아. 차가 있더라도 형 수동이잖아요. 아반떼. 엑센트 수동이더라도 조선시대 왕은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렇지. 조선시대 왕 그럼. 로마 황제보다도 더 행복한 거라니까. 그럼 행복은 여러분들 그냥 느낄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냥 크든 작든 간에 그게 행복이다. 크든 작든 나는 작아 사실. 저도 약간 우울한 시절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순간 네. 뒤로 돌아봐. 할머니 오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 얘기하다 말았지? 니 뭐 얘기했는데 저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얘기는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우. 라면 먹었어요. 라면.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현남계